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근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제목처럼 기쁨이요, 관계의 회복이요, 그리고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신앙 없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두고 책망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다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 백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끌끌 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백신 맞고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아픔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백신 맞고도 아무런 뭐 별다른 탈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백신을 맞았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맞고 나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백신이 능히 그것을 이기하기 때문에 백신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약간의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 백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비드-19도 올 4월이 지나면 거의 다 잡힐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현재 상태로는 그냥 독감 정도로 이렇게 변해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이 옛날처럼 많이 죽어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며칠 앓다가 감기 걸린 것처럼 앓다가 낫는 그러한 이제 계절 질병으로 바뀔 공산이 큽니다. 어린아이가 밥 먹을 때 자꾸 손에 무엇을 만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조금만 밥상을 앞에 놓고 뜨거운 국그릇과 뜨거운 찌개를 앞에 놓고 밥을 대하여 먹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요, 그거 그냥 그렇게 만지고 싶어서 자꾸 손을 노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손을 탁탁 때려주고 만지지 말라고 하다가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아기 손을 잡아다가 그 뜨거운 그 찌개 뚜껑에다가 손을 살짝 대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때요? 뜨거운 맛에 깜짝 놀래갖고 손을 뗍니다.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손을 갖다 대도 아예 대려고 하지도 않고 만지려고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큰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5년 이상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을 잘 아는 것 같고 성도들도 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제 스스로가 컴다운이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끔하게 혼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국그릇에 손을 댄 다음에 깜짝 놀라서 바짝 긴장한 것처럼 저에게 그런 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책망하면 완전히 끊어지고 다시 만날 수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망은 마치 주사를 맞는 것 같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일단
자기 자신의 모든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존귀함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치유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책망한 것이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백신을 맞거나 주사를 맞은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너 이대로 가다 보면 자꾸 더 악의 수렁더미로 빠질 수 있고 더 불의한 곳으로 갈 수 있기에 바울 선생님은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의를 행한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책망하는 편지를 쓴 이유는 죄 지은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두 명을 뒤집어 쓴 사람을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더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이 죄를 고린도 교회에서 몰아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입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 모르는 사람, 또 어떤 아픔을 당해도 아픈지 모르는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을 맞았다는 얘기인데요. 불에 대게 되면 불에 댄 그 상처 부위가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책망할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그때에는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전에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낸 그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죄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졌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근심하면서 떠나는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돼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것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질되었고 또 다르게 변했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혹시나 이 편지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미워하거나 나를 더 시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나가진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도 바울 선생님은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남아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디도에게 야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아마 내 편지를 보고 변화됐을 거야. 네가 한번 가봐. 나는 확신해. 하고 보냈는데 만약에 디도가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예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틀렸어요.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판이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바울 선생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디도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곳에 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어 있었고 내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지 참 고린도 교회가 아 바울 선생님이 자랑할 만했군요 라고 이야기를 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 두려움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대사하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말씀의 빈곤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이상한 가르침을 따라갈 뻔한 적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와 또 다른 편지를 통해 믿음의 기준을 상당히 회복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차에 디도가 바울의 또 다른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를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컬컬하고 답답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그들은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걸림돌을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살을 베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많은 교제를 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결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더 든든한 신뢰 관계에서 관계에 서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페니실린 주사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잘못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심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토설치 못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법적인 죄라든지 무슨 죄들은 다 감당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새로운 기쁨을 맛보고 새롭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자신들을 처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혹시나 서설치 못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반주 나오는 동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했던 제 모습, 또 그냥 어떻게 시간 흐르듯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살았던 저의 모습,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